내가 이렇게 안았지.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해 했는데 갑자기 응 동훈이 채팅 잘 보여? 잘 보이지? 요 근래 실시간 비공개했던 게 냉랭이랑 싸워가지고 어제도 싸웠어. 내가 자다가 외간 남자 얘기했어. 근데 그건 싸운 것도 아니지. 왜? 웃겨서. 얘기 좀 해줘, 우리가. 어제 냉랭이랑 이제 막 데이트 그 장소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잘 풀었어. 잘 풀고 이제 냉랭이가 오늘 어디였지 거기? 안목해변? 안목해변에 거기 무슨 피자집 가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피자집을 갔어. 그래 가서 이제 그 양양 썸머비치? 서피비치. 서피비치? 거기서 이제 폭스다이를 만났어. 폭스다이 커플이랑 폭간 커플이랑 이제 만났단 말이야. 만나서 이렇게 놀다가 회 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술집 가서 술 한잔을 했어. 근데 나는 별로 안 마셨거든. 소주 그래가... 두 잔? 소주 두 잔이라니 더 마셨지. 아 진짜 소주 이만큼이랑 콜라 이만큼. 아무튼 그렇게 마셨어. 그렇게 마시고 집에 오는데 너무 졸린 거야.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잠이 들고 냉랭이 이제 어제 찍은 브이로그 편집한다고 새벽 2, 3시까지 편집을 한 거야.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재수 없게 냉랭이가 나 이렇게 껴안고 있다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너가 막 갑자기 자다가 막 이러면서 그랬어.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안았지.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해 했는데 갑자기 응 동훈이 그래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뭐 동훈이? 이러니까 응 동훈이 이러면서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. 잠꼬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들부들 상태로 니 일어나봐 이랬는데 얘가 너가 술 누구랑 먹었냐며 남자 3명 동훈이 이래서 내가 니 정신 안 차려?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어 뭐야 이러면서 이거 원래 카메라 아니야? 이러면서 갑자기 니 이거 원래 카메라지?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다가 결국 내가 나 담배 피고 올게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있겠어 이랬는데 갑자기 막 울었어. 나 억울해 이러면서 나 이대로 못 자 나 억울해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잤잖아. 나 이대로 잠 못 자 그러더니 다시 꿀잠 잤어. 제가 그냥 피곤해 보여서 그냥 자 이랬는데 얘가 내가 이러고 어떻게 자 네가 지금 자겠냐 이러는 갑자기 콕콕콕 이러면서 코고 자던데 대여이 없었지. 나도 모르게 잠꼬대로 그 얘기를 한 거야. 헬스 트레이너 동훈이 맞는데 진짜 동훈이랑 나랑 아무 일 없었어. 근데 내가 그 와중에 동훈이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고 내가 니 설마 그 하이라이트 동훈이? 이랬는데 맞다고 했지. 근데 진짜 너무 안 믿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카톡 다 보여줄게 그랬는데 안 볼라 그랬더라. 그래 일단 봐. 그래서 다 보여줬어. 근데 그 전날 자기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쌤쌤 아니야? 어제 운 게 진짜 너무 귀여웠어 솔직히. 어제 울어가지고 좀 풀리긴 풀어졌지.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얘도 놀랬을 거야. 근데 나 근데 진짜 놀랬어. 근데 솔직히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도 내가 만약에 자다 일어났는데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어. 근데 너가 나한테 자다 일어났는데 막 뭐라 그래? 그럼 난 솔직히 얘기해서 뭐라 했을 것 같아. 나 몰랐다고. 나 자다 일어난 건데 왜 뭐라 하냐고 이러면서. 근데 계속 사과하더라고. 아니 나는 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난 기억이 안 나. 근데 자다가 얘가 나한테 사랑해 그랬는데 난 얘가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고 동훈이?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얘가 또 뭐라고? 그러는 거야. 동훈이 내가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하면서 껴안았다는 거야. 내가 정신 차리니까 얘가 사랑해 했는데 내가 동훈이라 그랬다는 거야. 나였으면 솔직히 존나 화났을 것 같아. 너 당장 일어나봐 이러면서 뭐라 할 거라. 그치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니? 너 일어나봐. 난 그랬겠지.
뭐야 근데 방금 섹시했어. 왜? 뭐야?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